부모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춘심이 부모님 준비되셨나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심아 나와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목근형이 심심하다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춘심아 나와라! 전지른 전학니 황지른 구상허다 우리의 열반의 하늘천 적시는 생투란디 만물의 천사간 바가가리바가 전풍음 3월의 호시절 변유날량 성흥연근 오고노곡성은 구양주가 두보행을 맞던데 우리 춘삼 누루황인은 들어간다 삼백스레에 먼저나 난다 기울측 얼려품 박아 들어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오늘 한해들 모두들 강해 보고 들으시고 기침을 위한 만감 들으시고 안녕 들으실 거지라. 세상 살이라 그런답니다. 2부 엔드 테이크고 임지상정이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 의미도 생기고 이치도 알고 재미도 느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시방부터 각설이 타협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엄니 아버지들이 좀만 도와주시오. 원래는 여기 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 고수가 오늘 와갖고는 갑자기 이놈의 새끼가 수술한다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뭔 수술? 알지나? 폭염 수술. 그래가지고 어디 보자. 그래 우리 언니가 기준하는 것만 해봐. 기준해봐. 옳지 않나. 여기 언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짝들이 계신 양반들이 각설이 타령 들어갈 때 3분의 4박자로 장단을 조금만 맞춰주시오.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 계신 양반들은 3분의 4박자가 앞장 서서 가면 금치껏 6분의 8박자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 그래도 나쁘요? 오늘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는 3분의 4박자인데 우리는 6분의 8박자냐고?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이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좀 목이 떴지만 여기 같은 세상에 누구 말을 믿었어? 경찰총장 말을 믿었어? 검찰총장 말을 믿었어? 어? 그 높은 사람들 말도 못 믿으니 거짓말을 왜 믿습니다. 양반들이 못 믿은 게 우리가 유학 갔다 왔다는 거를 시범을 한번 보여줍시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하게 남이 와서 장단을 맞춰주기를 기다기보다는 남의 가락에 네가 와서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세상 편하게 사는 방법이답니다. 우리의 부모가 다니실 때는 소학교,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시방 얘기들은 초등학교,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여기다가 손톱을 한 장 내고 서갖고 앞에서 선생님이 하나, 둘, 우리 따라가면서 셋, 넷 하면서 장단 맞추는 것을 배우요. 그걸로 해갖고 우리가 유학 갔다 왔다는 걸 보여드리게. 그거 아시지라 해. 내가 하나, 둘, 그러면은, 셋, 넷, 하고 발을 치면 돼. 삼, 넷, 그러면은, 옳지, 발을 이렇게 하면 돼. 잘 보시오, 이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한번 봅시다, 이?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삼, 넷. 셋, 넷. 원, 투. 쓰리, 포. 보시오, 미국 갔다 왔는데, 쓰리, 포 갔다 왔는데. 에? 누가 그거를 못 오냐고? 어느같이 세계와 국제와 글로벌화를 외치는 최첨단 하이테크 디지털 시대에 알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기들 뱃속에 있을 때 태교도 영어로 시킨다고 합니다. 아, 고양이 뭐라고 했단게 이번에는 우리가 수준을 한 단계 높여봅시다. 아예 못 따라가게 지금처럼 하시면 돼. 갑니다. 하나 둘 셋 청 셋 이진이 반시 보셔 일본도 반갑니다. 뭐라고? 이쪽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는 말씀이요. 진짜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도도마리로만 나불나불나불 해갖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기회를 줘야 그게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진리라고 했어. 하는 거 보셨지나? 저런 식으로 하시면 돼. 잘하면 내가 이쪽을 3분의 4밖에 해드릴게. 자, 갑니다. 하나, 둘. 청대. 아도. 아니요, 어, 아까 이거 원투 이진이 해드렸는데 똑같은 것이라 그러면 무시한다고 성질 내실까봐. 알았어, 그러면은 좀 쉬운 걸로 우리나라 걸로 해드릴게.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준비하십니다. 하나, 둘. 네, 네. 청대. 달팽이. 아니요. 아, 3분의 4밖에 어디가 있고 6분의 8밖에 어디가 있다. 엇박도 그런 밖에 없어. 그리고 이 특히 각설이 타협이라는 것은 악보가 필요 없는 노래요. 재밌게 부르면 재밌는 노래가 되고 슬프게 부르면 슬픈 노래가 되는 노래가 바로 이 각설이 타협이요. 그래서 이 장소부터 한 번씩 딱 자식만 놀려봅시다. 아니요. 사람이 내 사지 육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을 때를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해야 행복해지지 가질 수 없는 것만 원하는 인간들은 참 불행해지고 있어. 시물로 보고들 계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장장장장장장장 자가자가장장장장장 지가지가장장장장장 자가자가장장장장장 지가지가지가장장장장 얼씨고 지고 들어간다. 저절 지고 지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닭소리가 죽지도 않고 들어간다. 얼씨고 지고 들어간다. 할아버지가 뽕게 흘렀네. 물고가 들지는도 들렀더라. 얼갈 신고 신고 들어간다. 할머니가 뽕게 싱겁네. 비 맞은 장막도 싱겁더라. 얼갈 신고 신고 들어간다. 아저씨고 뽕게 아저씨고 뽕게 엄마네 지인놈이 오지도 없고 아줌마가 본게 반갑네 아가씨가 본게 돌려요. 이것은 안 해야 되는데 버릇실에서 나와버려라. 세상 버릇 너덟까지 가더라는 이 어른들 말씀이 틀림이 없으니 그래서 증명이 되어버렸어. 경험처럼 정확한 과학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전라남도 영광군 가서 공연을 마치고 여기를 왔어요. 영광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굴비도 그냥 굴비가 아니고 알맹이. 알맹이. 42만 8천원짜리를 서울대 응대를 수석 졸업하시고 미국 줄리어드 응대를 유학을 갔다 오시고 프랑스 소르몬 대학까지 유학을 갔다 오신 그 재원이신 이분께서 갑수기를 위해서 과감하게 기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42만 8천원짜리 영광굴비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영광굴비 굴비 오지마 오지마 어떻게 이것만 꼬집어내보니 나이 드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우리 각설이 왜 저렇게 웃긴다냐 그런데 꼭 젊은 양반들이 되나 이거만 꺼지면은 야 저 각설이 저거 뒷보리같이 생겼는데 어째 저거 갖고 지랄을 보고 있을까 싶니? 어떤 분들이 이게 그게 뒷보리로 보이느냐. 회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둥이 논삼은 배 아픈 사람들한테는 뒷보리.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얻어먹고 살 수 있는 일만 있어도 그것은 바로 조상님의 은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처님의 자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한테는 이게 굴비로 보인다 합니다. 이모, 이것이 무엇으로 보인다? 어? 굴비로 보여? 이 인간들 비온 뒤 술 취했는 가 봐. 내가 굴비라고 한다고 다 굴비라고 굴지 마세요. 각서로 굴치하문이라 했어. 80살 드신 노인네도 8살 먹은 아이에게 물으면 물어보라고 했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이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만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은 여기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저기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보다 얘가 끝까지 하려고 하네. 종료 100만이 들려도 이렇게 또 무대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